김건모에 대해 강용석 변호사 등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6일 충격 단독. 김건모 성폭행 의혹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하고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폭로한 내용은 가수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의혹? 하지만 김건모 측은 매우 강력하게 반발하며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음은 강용석 폭로에 대한 김건모 측의 공식 입장이다. 성폭행 의혹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도대체 강용석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듣고 왔길래 이런 엄청난 내용을 그것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폭로한 것일까? 알다시피 강용석은 전직 국회의원까지 지낸 변호사다. 그런 그가 김건모에 대해 이런 엄청난 내용을 폭로했다는 것은 그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번 폭로 사건은 김건모 대 강용석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듯 보인다. 그럼 6일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 측이 내보낸 방송 내용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자. 이날 강용석 변호사는 공동 진행자들과 함께 피해를 주장하는 한 여성으로부터 직접 증언을 청취한 내용이라며 김건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을 조금 요약하자면 김건모가 과거 서울 논현동의 한유 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해당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강용석 변호사는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전한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전하며 다음과 같이 폭로했다. 저희에게 피해자분과 직접 연락이 될 일이 있었다. 김영호 부장에게 제보가 들어왔다. 김영호 부장한테 제보 이메일이 왔고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 통화를 했다. 김 부장이 통화 후에 사안이 너무 심각하고 유튜브에서 단순하게 얘기할 수준의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다. 저와 김 부장이 두 번 정도 만나서 내용을 상세하게 들었다. 의문점이 드는 것은 질문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했다. 제목을 성폭행 의혹이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의혹이 아니라 그냥 성폭행이다. 명백한 사실이다. 이처럼 강용석 변호사는 김건모를 성폭행범으로 완전히 단정 짓듯이 폭로했다. 다음 함께 방송한 김세희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의 말이다. 김세희 기자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 새벽 1시쯤에 김건모 씨가 혼자 와서 아가씨 8명을 앉혀놓고 소주와 음식을 먹으면서 있었는데 피해자 분이 그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김건모 씨가 다른 사람을 다 내보냈다. 강용석 변호사 유흥업소가 성매매를 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가 김건모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여러 가지 있지만 말씀드릴 수는 없다. 9일 고소장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 말은 즉 강용석 변호사가 직접 피해 여성의 변호를 맡아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말로 해석된다. 만약 9일 실제로 고소가 진행된다면 김건모는 정말 억울하더라도 경찰 조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 즉 이래나 저래나 김건모의 이미지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건모가 끝까지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또한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법적 공방을 예고한 만큼 양쪽의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강용석 변호사의 고소가 이어지고 경찰이 조사하면서 혐의점이 발견된다면 상황은 급반전될 수도 있다. 만약 경찰이 기소 처분을 내려 검찰에 넘기게 되다면 김건모는 연예계에서 회생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내용은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고 해당 여성의 진술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도 철저하게 조사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은 섣부른 판단으로 김건모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즉 김건모가 다른 연예인들의 사건처럼 정말 억울한 누명을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건모는 장지연과 현재 결혼을 연기한 상태다.
김건모 장지연은 당초 1월 30일로 결혼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5월 모 결혼식을 미룬 상태다. 그럼 갑작스럽게 김건모가 결혼을 연기한 이유를 직접 들어보도록 하자. 아버지 기일이 5월 19일인데 한주기는 지나서 결혼식을 올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결혼식 연기를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편해졌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으니 마음껏 결혼식 준비를 할 수 있게 됐다. 애초 신랑, 신부 양측이 각각 하객 50명씩만 초대하는 스몰 웨딩을 계획했었다. 그러나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초대해야 할 분들이 참 많다는 걸 새삼 알게 됐다. 결혼식에 모실 분들을 떠올려보려고 1집 활동 때부터 천천히 생각했다. 그때 고마웠던 분들이 있을 테고 2집 활동 때도 고마운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스몰 웨딩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겠더라. 많은 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려면 야외에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기엔 1월은 너무 춥지 않나. 아버지 일주기를 지난 후 5월에 신부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이미 김건모 장지연이 법적인 부부라는 사실이다. 두 사람은 가족 상견례를 마친 이튿날 곧바로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한다. 당시 혼인신고를 마치고 인터뷰한 장지연의 말을 들어보자. 혼인신고한 날 기분은 신기하고 내가 진짜 유부녀가 되는 건가 했다. 나는 유부녀가 꿈이었다. 그동안 등본을 떼어보면 우리 가족 이름만 있었지만 이제는 배우자 김건모라는 이름이 있으니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다. 김건모 역시 혼인신고를 한 후 한결 마음이 편해졌는지 다음과 같은 말을 전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하루하루 재미있게 살자고 신부에게 이야기했다. 그런데 정말 김건모의 말처럼 어떤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김건모에게도 그냥 날벼락이겠지만 신부에게는 하늘까지 무너져 내리는 날벼락과 같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이번 김건모 사건은 섣불리 어느 쪽 주장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강용석 측이 고소를 하든 김건모 측이 고소를 하든 정확하게 경찰 조사가 끝나고 어느 쪽이든 비난해도 늦지 않을 듯 보인다. 하지만 이 논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김건모와 힘들게 결혼 결심을 하고 혼인 신고까지 마친 아내 장지연이 아닐까 싶다. 글이 도움이 되셨거나 공감하시면 아래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환영합니다.